우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아무래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안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안 가졌다는 거짓말이고, 네,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도 되지만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.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열심히 한다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좋은 기회로 좋은 성적을 또한 얻게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, 네, 저는 저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믿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한 자신도 있습니다. 네. 이야, 좋습니다. 한달 와서 너무 좋고 스페아이에서도 정말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또 랭크가 됐었고, 네, 음반 활동도 1위를 또 차지하시면서 멋지게 또 솔로로 데뷔를 하셨는데 이번 두 번째 앨범도 한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네, 좋습니다.